다시마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식료 찬요 전순이 1460년이고요. 다시마 식초 또 다른 말로 곤포라고도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석영, 기영, 근영, 현령, 요경 등의 다섯 가지 혹을 치료하려면 다시마 두 냥을 씻고 손가락 크기로 자른 다음 식초에 담갔다가 입에 넣고 그 즙을 빨아 먹으면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다섯 가지 혹이니까 몸 안에 나는 다양한 혹 종류겠죠. 조리법 1. 다시마 두 냥을 씻어 손가락 크기로 자른다. 2. 식초에 담근다. 너무 간단합니다.